고심 중입니다. 여당은 특검 포기는 물론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특검 포기는 개헌사항이라며 거부권 포기도 넣자는 맞포를 놓을 기세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 등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바빠지는 제3지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도전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중 노선이 뚜렷한 대만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미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중국은 라이 당선인과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GTX A 노선의 2028년 정부 간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통을 앞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민간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남양주 병을 가봤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과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의 격돌이 예상됐습니다.